어머니들의 아이돌로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는 배우가 있는데요. 바로 이태곤입니다. 배우 이태곤은 1977년 대전광역시에서 태어났으며 올해 47살인데요. 185cm의 훤칠한 키에 군대 조교 출신으로 몸도 좋고 키도 커서 별명이 터미네이터였다고 하는데요. 이태곤은 집안도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의 집안 루머도 있는데 이태곤이 처음 데뷔작부터 주연 배우로 입문하게 된 것이 그의 집에서 돈을 써서 그랬다는 루머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며 당시 매니저도 없이 혼자서 일을 했으며 어떤 인맥이나 집안의 영향이 아닌 본인 스스로 열심히 했고 노력했기에 잘 된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심지어 집안에서 배우를 한다고 했을 때 반대가 심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하나뿐인 아들이 연예계 생활을 한다고 해서 실망을 했다고 합니다. 부모님의 반대에도 그의 노력 덕분에 단숨에 성공한 스타가 되었죠. 그는 아직 미혼인데 최근 그런 그에게 핑크빛 기류가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는 20대 초반에 수영 강사로 일했었는데 여성 회원으로부터 엄청난 인기를 받았으며 일명 아줌마들의 대통령으로 불리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극중에 나온 젠틀한 이미지와 중저음 목소리 그리고 중년의 여유 있는 모습 덕분인지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아줌마들에게 인기가 많은 배우인데요. 이태곤은 2005년 SBS 드라마 하늘이시여 구황모 역으로 데뷔했는데요. 드라마의 높은 인기에 힘입어 명성을 얻게 되었으나 배우 본인의 인지도 보다 배역 이름이 워낙 특이한지라 본명 대신 배역 이름으로 기억되는 경우가 더 많았는데요. 이후 드라마 연개소문에서 주인공 연개소문의 청년 시절을 맡아 출연했으나 빛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구황모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했죠. 그 후 MBC 주말극 보석 비빔밥에선 그의 연기가 비교적 좋은 편이었는데요. 그로 인해 MBC 1일 드라마 주연 자리를 꿰찼으나 또다시 연기력 논란으로 그가 데뷔한 지 6년이 지난 2011년까지도 시청자들이 그의 본명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구황모로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2011년 KBS 1 대하 드라마 광개토 대왕의 담당역으로 캐스팅되었는데요. 이 작품은 그가 한 작품 중 보석 비빔밥과 더불어 그나마 연기력이 좋은 편에 속하고 있죠. 하지만 결국 본인도 연기력에 대한 한계를 인지한 것인지 SBS 잘 키운 딸 아나 이후 연기 활동은 접고 예능 위주로 활동했는데요. 지난 2017년 이태곤은 억울한 폭행 사건이 있었죠. 2017년 1월 폭행 시비에 휘말려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는데요.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치킨집에 들른 이태곤에게 남자 두 명이 반말을 써가며 비아냥대다가 악수를 요구했는데 이태곤이 그들의 태도가 마음에 안 들어 연예인이라 우습게 보이느냐고 대꾸하자 다짜고짜 얼굴을 주먹으로 구타했다고 하죠. 두 남자는 저항하지 않는 이태곤을 일방적으로 장시간 폭행했다고 하는데요. 디스패치는 폭행 상대가 기업 오너 이세로 이 사건을 무용담처럼 떠들고 다니면서 쌍방 폭행으로 몰아가려 한다고 보도했었는데요. 그 후 경찰 조사 결과 이태곤의 정당방위로 결론을 내렸으며 폭행한 남자 두 명에 대해서는 무고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했죠. 그러나 1심 판결은 그야말로 막장의 끝을 보여주고 있는데 무고죄에 대해서는 무죄, 폭행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죠. 가해자는 이미 동종범죄 전과가 있으며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다면서도 그저 반성한다는 의미로 1,000만 원의 공탁금을 걸었다는 것만으로도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인데요. 그리고 가해자는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요. 가해자와 이태곤 간의 합의가 계속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시간이 흐르게 되었고 결국 2020년 4월 19일 법원에서 강제 조정을 하면서 민사소송이 3년 만에 마무리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억울한 사건을 보내고 그 후 2021년 1월 결혼작사 이혼작곡으로 오랜만에 연기에 복귀했는데요. 전보단 안정된 연기를 선보이며 불륜남 역할로 아줌마들에게 혼을 나면서도 여전히 인기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태곤은 여러 드라마 작품을 했는데 연기력 논란으로 그를 힘들게 했었는데요. 연기를 쉬며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했는데요. 그러다 2020년 5월부터 도시 어부 시즌2의 고정 멤버가 되었고 시즌3에 이어 시즌4에서도 고정으로 출연하고 있는데요. 그는 낚시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결혼작사 이혼작곡2 드라마 촬영 중에도 본인 촬영 시간을 모두 조정해서 도시 어부 녹화에는 빠짐없이 참석하는 열정을 보여줬는데요. 드라마용 진한 메이크업도 못 지운 상태로 밤새 도시 어부 촬영장까지 이동해 온 적이 있는데 이 부분만 봐도 진정한 낚시광임을 증명했죠. 그가 보유하고 있는 낚시 장비들은 다 합쳐서 8천만 원을 넘어가고 단연의 낚시 경험으로 인해 본인이 직접 회를 숙성하는 방법과 각종 생선 요리에 어느 정도 조예가 있는데요.
칼도 본인 이름이 새겨진 고급 칼을 사용하고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했을 땐 여태까지 나온 낚시꾼들은 명함도 못 내밀 정도의 내공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그는 참돔 낚시와 갯바위에서 실력 발휘를 잘하고 도시어부 최고 기록도 여럿 갖고 있죠. 남성적인 파워와 직선적인 성격, 특유의 파워 낚시, 캐바레 낚시 폼 등으로 남성 팬은 물론 여성 팬도 많은데요. 실제로 도시어부의 유튜브 채널9에서 이태곤 관련 영상들은 조회수가 높고 댓글에서도 팬층의 다양함이 드러나 있는데요. 그의 열정적인 낚시 사랑을 증명해 주는 것 같은데요. 연기면 연기, 예능이면 예능, 그리고 무엇보다 낚시엔 모든 진심인 그가 아직 미혼으로 결혼하지 않았는데요. 이태곤은 과거 2011년 5월 결별 기사가 난 적이 있는데요. 그는 2010년 배우 임혜진으로부터 오승연을 소개받았으며 자연스럽게 사귀다 결별했다고 말한 적이 있죠. 그의 이상형은 고양이 같은 인상, 이목구비가 서구적인 스타일이 좋다고 했는데요. 또 연애 스타일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빠지는 게 아니라 한눈에 푹 빠져 낚시도 안 간다고 하는데요. 첫눈에 반한 여자에겐 좋다며 바로 고백을 하고 미래의 아내에겐 생선 입에 반지를 넣어 프로포즈하고 싶다고도 밝힌 적이 있는데요. 그런 그에게 핑크빛 기류가 나타났죠. 지난 20일 방송된 채널A나만 믿고 먹어봐 도시 횟집에서는 이태곤과 윤세아의 모습이 나왔는데요. 이날 윤세아는 이태곤에게 참돔을 잡기 위한 특강을 받았는데 세아 이리로 와봐, 너 잡게 해줄게, 이리로 와봐라며 윤세아를 부른 이태곤은 옆에서 속성 특강을 해준 뒤 세세하게 코치해줬는데요. 얼마 되지 않아 입질이 온 윤세아가 확신치 못해 의아해하자 이태곤은 물은 것 같은데 라며 놀라워했죠. 하지만 한참을 당겨도 쉽게 고기가 올라오지 않자 이태곤은 윤세아의 뒤쪽으로 가위 쪽을 보고 감아 손가락으로 해야 빨리 감긴다며 도움을 줬는데요. 비록 낚시 때문이기는 하지만 갑자기 백허그를 하게 된 두 사람에 제작진은 달달한 BGM으로 핑크빛 기류를 형성하려 해 웃음을 안겼는데요. 결국 낚시 초보 윤세아는 이태곤의 코치를 받아 34cm 참돔을 잡는 데 성공했죠. 낚시가 끝나고 횟집 영업 시작 10분 만에 이태곤이 감성돔 손질을 하다가 손을 다쳤는데요. 윤세아가 바로 그에게 달려와 밴드를 건넸죠. 자신의 낚시 코치가 되어준 이태곤에게 바로 밴드를 건네며 그를 챙겼죠. 윤세아는 1978년생으로 올해 40살인데요. 윤세아도 현재 미혼으로 결혼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그런 두 사람에게 핑크빛 기류가 보이자 많은 사람들이 응원하기도 했는데요. 이태곤은 현재 도시어부에 이어 도시 횟집으로 낚시왕의 면모를 보여주며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연기력 논란 없이 여전히 아줌마들의 대통령으로 더욱 더 다양한 작품으로 만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또 그에게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용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